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요즘 겨울 날씨답지 않게 굉장히 포근하죠? 그래서 이날 눈이 아니고 비가 내린 다음 날이었습니다. 안개가 엄청나게 꼈어요. 지금 시간이 5시 반 정도 되는데 한참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고양시에 있는 강매동이라는 곳인데 뚝방길이거든요. 오른쪽에 개천이 흐르고 왼쪽에는 비닐하우스나 논밭이 있는 곳이에요. 뭐 가로등이 없어서 그런지 어쨌든 굉장히 캄캄한 곳이에요. 지금 그곳 창고까지 달려가고 있는데 현재 동영상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지금 안개가 낀 게 보이지가 않는데 조금 더 가면은 엄청나게 안개가 껴가서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 라이트는 기본 라이트를 켠 상태인데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잘 이런 날이 가장 운전하기 힘든 날이에요. 물론 작업할 때도 불편함이 있지만 작업할 때는 그래도 그 주위에서만 한 군데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주행할 때는 정말 잘 살피면서 다녀야 돼요. 특히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 또는 걸어다니는 행인 같은 경우 밝은색 옷을 입지 않으면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작업등을 켰어요. 근데 제가 주행할 때 작업등 안 켜고 하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업등을 켰는데 지금 보이시면은 저 막 연기 같은 게 여기다 안개입니다. 안개가 많이 끼면은 축축하기도 하고 기분이 좀 나쁘죠? 기분도 나쁘고 또 시야가 너무 안 좋아갖고 주행하는데 최악의 조건이죠. 물론 여기다 이제 눈이 오게 되면 더 최악의 조건이 되는 거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 안개 자체가 엄청나게 안 좋네요. 지금 이 작업등을 켜고 주행할 때 보면은 뒤에서 오는 차량도 저를 잘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시야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작업등을 끄게 되면은 뒤에 보이는 건 후미등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행할 때도 위험하죠. 뒤에 깜빡하고 차들이 와서 지게차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상 말미쯤에 보면은 제가 지게차를 정차해놓고 그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작업등이 어느 정도 밝은지. 지금 현재 영상에서는 그 작업등을 볼 수가 없죠. 조금 밝은 느낌이 든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보고 실제적으로 타보면은 작업등이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는지 볼 수 있겠죠? 저 이제 거의 현장에 다가갑니다. 주로 차선 도색 그 페인트를 상하차 하는 곳이라서 새벽에 일이 많이 이루어지죠? 대부분 6시에 이루어지는데 겨울이 되면서 6시 반으로 시간이 조금 늦춰졌는데 그래도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찍 출근해야 되죠. 지금 안개가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이 동영상 갖고는 그게 표현이 안 되네요. 자, 이제 이거 한번 껐다 켜봤죠? 껐을 때와 켰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끈 거, 킨 거. 그쵸? 이 야간에는 정말 위험하죠?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진짜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주행을 해야 돼요. 원래도 사각지대가 많은데 원래도 지게차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안개에 또 야간이잖아요. 캄캄한 야간이니까 뭐 새벽 시간 야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보면 돼요.
최대한 제 그 감각 능력을 동원해서 가고 있는데 너무 주행하기 어렵습니다. 겨울철에는 아침 일찍 일이 들어오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여기서 좌회전하면은 우측에 그 창고가 있어요. 지금 화물차는 와 있네요. 여기도 가로등 하나 없는 곳이에요. 농가 창고이기 때문에 가로등이 있을 수가 없죠. 자, 화물차가 여기 와 있죠. 일은 간단한데 다만 너무 작업 조건이 좋진 않아요. 아직까지도 안개가 그냥 엄청나죠. 자, 이제 이곳에 잠시 세워놓고 상황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영상 말미로 넘어가서 지게차의 그 작업등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밝은지요. 먼지가 너무 많아갖고 먼지를 좀 닦고 있죠. 먼지 때문에 사이드미러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아까 보면 여기 문짝에 보면 이게 어저께 비 온 다음날 걸레를 닦았더니 먼지가 오히려 더 많이 묻었죠. 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상황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죠. 주인은 깜깜합니다. 안개까지 껴갖고 한참이 안 보이고 있어요. 이제 작업등을 킨 상황입니다.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저렇게 달려가면은 눈에 확 뜨이겠죠? 전면, 후면, 측면까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잘 보이겠죠? 만약 라이트 끄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라이트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등을요. 라이트 켜게 되면 이 정도만 보이죠? 기본 라이트. 주행에 굉장히 위험하겠죠? 다른 차들한테. 막 달리다 보면 이렇게 지게차가 나타납니다. 자, 라이트를 켜면은 확실히 발견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타서 한번 볼게요. 이 트럭 하나를 보면 이 정도죠. 이렇게 되면 편하게 돼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